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초이버주는 이색적인 재미를 보려고 아무 호랑이 가게로 척 찾아가는데요. 이어 그쪽에서 7천 위엔이면 된다고 하는데 만 위에는 콱 미치면서 함 잘해라고 하는데 그러자 이 암호랑이는 싱글벙글해 하면서 이 대문을 닫아 걸고 다른 손님들을 더 이상 안 받았다고 합니다. 이어 식당 안에도 아니고 이 제일 널찍한 로비에서 커다란 수상을 차려놓고는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때 왕후챈이 싱글벙글 웃으며 뭐 커다란 물건을 옮겨서 이 수상 앞에 척 설치를 하는 거였었는데 뭐지? 하고 그쪽으로 바라보던 암호랑이는 그만 화들짝 놀랐는데 네 왕후챈 이놈은 글쎄 그 시절 영화를 찍을 때 쓰이는 이 필름 카메라를 척 설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머 이는 뭔다? 녹화까지 하려고요? 그러자 초이버주는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야 우리는 맨날 일본에서 들어온 야동들을 봐오면서 자라왔잖니? 아니 근데 내는 밤마다 그러한 걸 보면서 한쪽으로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. 아니 저 정도라면 나도 찍을 수 있겠는데 내가 찍으면 더 확실하게 찍겠는데 하고 말이다. 헤. 그러자 암호랑이는 얼굴 색이 확 변하는데 내가 고작 만 위엔을 벌겠다고 이 야동에까지 나와야 하나요? 됐수다마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죠 뭐. 이 정상적으로 영업해도 저 웬만큼은 법니다. 암호랑이가 아까 받은 만 위엔을 빼서 이 초이버춘을 던져주려고 하는데 어라? 이 초이버춘도 이 몸에서 또 다른 만 위엔 묶음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돈이 적어서 그러니 어? 그러면 2만 위엔이면 되니? 하면서 그 암호랑이한테 툭 던져주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암호랑이는 이 제대로 눈알이 돌아가는데 알겠습니다. 문제 없습니다. 까지고 어차피 찍는 거라면 작품 하나 만들어보죠. 그렇게 초이버춘 쪽 9명이 나그네와 이 암호랑이 쪽 11명이 아가씨들은 다들 옷을 슬슬 벗어버리고는 각자 그 술상에 앉는데 그리고는 서로 고정된 파트너고 뭐고도 없이 그냥 땡기는 대로 막 그냥 몸을 섞어댔다고 합니다. 물론 이 모든 거는 지금 카메라에 이 다 찍히면서 말이었죠. 그렇게 이들 20명은 이 서로 뒤엉켜서 단체 철석철석을 즐겼다고 하는데요. 이어 한참 동안 이 할 걸 다 한 초이버춘은 에에 하고 눈짓을 보냈는데 네 그 뜻은 바로 9명이 나그네들을 보고 모두 다 그 암호랑이한테 덮치라는 거였답니다. 이어 9명이 수컷들은 자기네 여자들을 버리고 다들 그 암호랑이 주위에 쭉 애워쌌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암호랑이 뭐야? 너희는 지금 이 9대1로 나를 해놓자고? 이어 그 은큼하게 웃어대던 9명이 늑대들은 이 단체로 암호랑이한테 덮쳐들었고 그러자 이 암호랑이는 거의 뭐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다 와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암호랑이는 이를 꽉 아물고는 이 한쪽으로 웩웩 토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맞춰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놈 한놈 달리며 몇 시간 동안을 휘둘러 놓자 이 9명이 수컷들은 이 풀 걸 다 풀고는 척 일어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들이 일어난 자리에 이 암호랑이는 이미 기절을 해서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네, 이 날강도 놈들 수중에서 돈 2만 위에는 벌기가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? 암호랑이가 입에서 멽은 거품 같은 걸 토해내며 이 힘들어하자 밑에 아가씨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다들 울며 불며 젖은 수건으로 그 암호랑이를 닦아주면서 또 한쪽으로는 굽적굽적 있는 거였었는데 암호랑이요? 네. 그 진짜 동북호랑이들 앞에서는 암호랑이가 아니라 요 불쌍한 한 마리 암고양이밖에 더 하겠습니까? 이어 담배 한 대를 다 태우며 그 너부러져 있는 암호랑이를 지켜보던 초이버춘은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가 떠올랐던지 발떠덩 일어나는데 어이 됐다 그만해라 다들 걱정 말고 이 너네 사장을 우리네 차에 앉혀서 우리네가 병원으로 데려다 주마 야들아 어서 옮겨라 초이버춘이 부하들은 그 암호랑이를 들어서 자신들이 자동차에 확 집어넣고는 뿌랑 하고 시동을 거는데 그럼 우리는요? 이어 그 암호랑이 쪽이 사람들이 이 차에 오르기도 전에 차 문을 쾅 하고 닫고는 엥 하고 출발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진짜로 암호랑이를 끌고 병원에 갔을까요? 네. 그럴 리가요. 이 세상에 어디 그렇게 착해 빠진 날강도들이 있겠습니까? 그들은 광저우시 기차역에 위치한 자신이 아지트로 끌고 갔었고 또 들어서 이 사무실 위로 끌고 올라가는데 하지만 이 암호랑이는 계속해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대체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요?
하지만 이 냉혈 인간 초이 버춘이 알바가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녀의 머리채를 질질 끌어서 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 변기통 안에다가 그녀의 대가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놈은 참으로 독하긴 독했었는데 그러자 이 암호랑이는 생존이 본능 때문에 겨우 깨고는 머리를 쳐두는데 근데 그녀의 앞에는 어젯밤에 온 밤을 못살게 굴었던 그 악마들이 해벌레 하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초이 버춘이 얼굴에는 웃음기가 싹 없었고 이 냉랭한 눈길로 쏘아보는데 이어? 야! 도끼! 초이 버춘이 손을 척 내밀자 이 뒤에 부하 놈들은 날이 시퍼렇게 선 손도끼를 그놈이 손에 척 쥐어주는데 이어? 초이버춘은 이 오른손에 도끼를 쥐고 왼손에 담배를 빨면서 웅크리고 앉아서 이 아무 말도 없이 쏘아보는 거였답니다. 네,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암호랑이는 이 사시나무 떠듯이 와들와들 떠도대며 두 손을 샥샥 비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놈들인지 감이 잡히니? 응? 10만 위엔이다. 니 살고 싶으면 10만 위엔을 내놓고 아니면 이 초이버춘은 미친 듯이 그녀의 곁에 변기를 향해서 쾅쾅쾅 하고 도끼질을 해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암호랑이는 그냥 시끄럽하며 소리 질렀고 그 변기는 쾅쾅 하고 깨지면서 물이 좌르르 흘러내리는데 그래 어찌게 돈을 내겠니 아니면 저 변기처럼 해줄까? 그러자 이 암호랑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거의 실신 직전인데 내놓겠습니다. 나를 저 가게로 돌려보내주세요. 그러면 내 이 돈을 모아서 당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? 하하하! 그러자 초이버춘은 통쾌하게 웃어대는 거였답니다. 야, 이 암호랑이 하던 게 진짜 웬만한 여자는 아니었구나.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잔대가리를 굴리니? 왜? 너희 아지트로 돌려보내면 경찰에 신고하려고.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. 근데 너 잊지 말라. 만약에 너 경찰에 신고할 마음이 있으면 너 대스타가 될 각오도 있어야 될 게다. 왕후최나 이리 꺼내봐라. 그러자 곁에 왕후최는 한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는데 어젯밤 우리 9명이 수컷들과 이 9대1로 한 거 잊진 않았지. 이만한 작품이면 너 중국은 물론이고 홍콩과 일본 쪽에서도 이 대스타도 뜰 거다. 어떻게 좋니? 아이고, 그러자 암호랑이는 그제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합니다. 굳이 필름 카메라도 찍겠다던 게 바로 이러한 수작이었구나. 하지만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이어 초이버춘은 곁에 부하한테서 이 한 장의 편지와 볼펜을 받아서 그 암호랑이한테 건네주는데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라. 만약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너 귓바망이 열 대다 알아들어? 결국 암호랑이는 이 귓바망이 수십 대를 얻어맞으면서 그 편지를 써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고 합니다.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엄청 위급한데 돈 10만 위엔을 빨리 장만해서 병원에 오라고요. 만약에 하루라도 늦게 되면은 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요. 또한 그리고 이 경찰에 절대로 신고도 하지 말라고요. 이 편지를 다 쓰자 초이버춘은 자신이 양말을 벗어서 그 암호랑이 입을 틀어막고는 밧줄로 묶어두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튿날 자신이 부하 두 명을 파견하여서 그 암호랑이 가게로 전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암호랑이한테는 남편이 하나 있었으나 남편 무시도 제대로 못하는 쫄장부였다고 합니다. 자신이 와이프가 맨날 가게에서 이 다른 남자들과 어떡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직소리 못 내고 살았으니 말입니다. 이어 이 편지를 다 읽은 집사람들은 단번에 눈치를 채는데 바로 그날이 왔었던 그 9마리 늑대들이 납치한 거구나 라고요. 하지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암호랑이는 집안이 기둥인데 먼저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겠죠. 그들은 가게의 모든 자금들을 빡빡 끌어모았고 이 곁에 가게로 찾아가서 이 조금씩 빌려서 겨우 10만 위엔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. 이 암호랑이 남편은 큰 돈가방을 들고 자신이 자가용에 싣고는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차문이 발컹발컹 열리더니 아까 그 편지를 전했었던 놈들이 성큼성큼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됐고 이 돈을 전해주는 거 우리가 할게. 넌 차에서 내려라. 그러면 이 오늘 오후가 되게 되면 너네 그 암호랑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. 예. 그러자 암호랑이 남편은 이 직소리도 못 내고 차에서 내렸으며 요 겨우 남은 자가용 한 대까지 모두 다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. 참으로 그들한테는 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겠는데 결국 암호랑이는 풀려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실을 감히 입 밖에 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신을 감금했었던 이놈들이 광저우시에서 제일
살벌하다는 동북 호랑이 파인 게 아니겠습니까? 말 그대로 목숨이 붙어서 돌아온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겠는데 이렇게 초이버추는 이색적으로 넣을 걸 다 놀고 또 10만 위인이 거금까지 낚아챘다고 합니다. 이 세상에 나쁘기도 이만한 나쁜 놈이 또 있을까요? 이러니 이놈이 이 중국 날강도들 중에서 제일 나쁘기로는 손꼽히는 놈인데 요번 일을 통하여 초이버춘이 어깨는 더더욱 으쓱해지게 되었고 이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상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암만 어떻게 대단한 사람도 그 자신이 두 뇌와는 비길 수도 없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아지트로 돌아온 초이버춘은 이 단제가 항저우시로 떠났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단제와 통화가 된 초이버춘은 그 어디 싸돌아 다니지 말고 그 호텔에 그냥 묵고 있어라. 내가 지금 기차를 타고 찾아가마. 이제껏 고생만 시켰는데 이 요번 기회에 신혼여행치고 항저우 서호에서 여행하자. 네. 그러자 단제는 이 너무나도 갑작스레 찾아온 행복 때문에 극기하는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. 단제는 진심으로 그 초이버춘을 사랑했었으며 그녀가 이제껏 해온 모두는 뭘 위해서였겠습니까? 이 큰 돈을 벌어서 그 초이버춘과 아기자기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초이버춘이 자신이 마음을 이해해 준 것 같아서 단제는 할리 빵이고 뭐고 다 용서를 해주고는 이 편안한 마음으로 초이버춘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. 이미 수천만 위에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을 벌어놨겠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? 둘 다 강호를 은퇴하고 초이버춘과 함께 이 평범한 일사생활을 즐기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이 초이버춘은 만났었고 그 둘은 손을 꼭 잡고는 그 천하제일 절경 항저우 서호에서 산책을 즐겼다고 합니다. 버춘아, 우리 저 서호가 제일 잘 보이는 지역에다가 이 큰 집을 지어놓고 강아지들이나 엄청 많이 키우며 사는 게 어떠야? 이 강호에서의 수많은 우정과 원수들은 다 있고 나머지 세월을 편안하게 보내는 거다. 우리 이미 돈을 충분히 벌어놨잖니. 그러다 초이버춘도 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는데 네 말이 맞다. 아직껏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? 우리 이제부터 그렇게 살자. 네, 그러자 단제는 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하는데 이 단제가 어떠한 여자입니까? 이제껏 종일 TV에 나왔던 여자들 중에서 이 제일 강한 여자였었습니다. 이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사람 모가지를 따던 악녀가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초이버춘이 한마디를 듣자 제대로 오열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초이버춘은 이 단제를 꼭 끌어안으면서 토닥토닥 거리는데 됐다! 뭐 여기까지 일 때문에 우니 너 허나사나 이 당년엔 동북 호랑이 파 넘버2였는데 말이다 이러면 멘트가 서겠니? 그러자 단제는 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초이버춘이 품에 더더욱 꼭 안기면서 호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들이 잡은 호텔은 이 서호가 환히 보이는 최고급 호텔이었었고 또한 그 중에서도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었다고 합니다. 단제가 호텔 소파에 척 앉아 이 그녀의 앞에 커다란 창문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서호 풍경이 환히 보이는데 뻥초나 이 서호를 제일 잘 감상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호텔인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이 룸에서 쭉 살까? 그러다 초이버춘은 이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. 아직까 이 호텔이 얼마나 하겠니? 네가 좋아하면 이 호텔을 아예 통째로 사드리지 뭐. 에? 네가 원한다면 내 당장에서라도 사줄게. 단제는 초이버춘이 얘기를 듣자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데 그 자신이 이제껏 꿈꾸었던 삶이 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실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행복이란 참으로 이 갑자기 확 찾아오는 거였었으며 마치 꿈만 같았다고 합니다. 이어 단제는 그 아름다운 서호가 환히 보이는 소파 위에서 마약을 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이 단제는 초이버춘을 만나기 전에 마약 조직이 부두목이었잖아요. 그러한 마약을 팔면서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? 이어 코로 이 약을 하고 빨아들이자 네, 단제는 몸을 꿈틀꿈틀거리며 제대로 느끼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때 이 초이버춘은 뭐 할까요? 네, 이놈은 약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단제가 벗어놓은 가죽 자켓을 들더니 그 안에 꽂아둔 6자루의 비수 중에서 2자루를 척 빼들었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제가 전에 단제가 이 경찰에 잡혀서 총살 맞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죽는다 했었죠. 그러면 그 당시 광저우시에서 이 전투력이 제1인 단제를 죽일 수 있었던 게 누구겠습니까? 네, 바로 그녀가 제일 믿고 이 사랑했었던 초이버춘이었었는데요. 초이버춘은 이 두 비수를 꽉 거머쥐고는 그 소파에 앉아서 약에 쩔어있는 단제의 뒤에
서서히 나타났다고 합니다. 이 소파 뒤에서 그 단지의 가슴을 향해서 이 두 자루의 비수를 쿡쿡 하고 들이찍었다고 하는데 그 이 약에 쩔어 있던 사람이 이 갑자기 칼을 맞고 죽게 되면 제정신을 차리고 죽을까요? 아니면 그냥 그 약 기운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을까요? 그 대답은 단지밖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1980년대 광저우시 기차역을 주름잡았던 이 동북호랑이파 부두목 단지는 결국은 그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인 최보춘이 소나기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최보춘은 왜서 이 단지를 죽인 거였을까요? 네, 왜냐면 최보춘한테 단지 그냥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그치지 않았었고 이제 그 단지의 힘이 별로 필요가 없어졌으니 말입니다. 또한 단지 조직에서의 위험은 이제 점점 더 커져서 그 최보춘보다도 더 컸다고 하는데요. 다른 최보춘이 말보다 그 단지의 한마디를 더 무서워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최보춘은 이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 때문에 죽인 거였을까요? 그건 또 아니라는데요. 네, 이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여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최보춘 어느 여자를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좀 해보자 하게 되면 이 단지가 그렇게도 대뜸 눈치를 챘다고 하는데 이 명령을 내려서 그 여자를 다짜고짜 멀리로 팔아버렸으니 말입니다. 에? 그러면 최보춘 이놈이 너무나도 치사한 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. 최보춘 이놈은 사악하기 짝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냥 낡은 달 대가리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러한 놈이 뭐 짱조린처럼 되려고 하냐고요. 그 짱조린이 발 뒤꿈치에도 못 가는 놈인데 사실 최보춘은 이 나중에 아주 억울하게 경찰에 잡혀서 총살을 집행받거든요. 그러니 신문기자가 혹시 이렇게 우연히 잡힌 걸 후회하냐 하고 묻자 최보춘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. 자기가 억울하게 잡힌 것보다 그 단제를 자기 손으로 죽인 걸 천번만 번 더 후회한다고요. 사실 이 뒤에도 최보춘은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그럴 때마다 그 단제를 죽인 걸 가슴을 심히 후회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고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